지금까지 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면에 대해서 GH 쿠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직접 살짝 타보면서, 네,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제 6만 킬로 정도 탔다고 했는데, 타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설명드리는데 섞어서 또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차 엔진은 말씀드린, 이제는 단종이 됐습니다. 2200cc, 170마력, 토크는 40.8. 배기량에 비해서는 좀 마력은 많이 낮아요. 근데 직접 운전을 하면 마력이 낮은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고속으로 달릴 경우에는 고속에서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훗발이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배기량이 좋아야 훗발도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건 마력이 좀 부족함이 느껴진 게 있지만, 일반적인 주행이라든지 어느 정도 고속까지도 우선은 토크가 너무 좋아서, 디젤 엔진의 토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출력의 부족함을 지금까지 타면서 크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배기량이 나는 좀 3000cc였으면 좋겠다, 6기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러려면 이제 43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가격이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우선 마력이나 토크는 제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마력은 좀 낮은 것 같은데 토크는 높잖아요. 이게 벤츠 엔진의 특징인데요. BMW도 뭐 마력도 높고 토크는 높지만, 특히 벤츠 같은 경우는 토크를 좀더 높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연비보다는 성능을 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연비는 조금 낮아요. 연비가 12.2, 3, 뭐또12.9, 뭐 이렇게 복합 연비 뭐다 따지면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12 정도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주행하면 그 정도 수치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지금은 이제 220D 엔진이 안 나오고, 300 모델 같은 경우는 2000cc 엔진이, 또 개선된 엔진이 달리는데, 그 엔진에 비해서라든지 또는 BMW나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 연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크가 그 풍부한 힘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출력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함은 없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타고 있고요. 그리고 진동이나 소음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 예전에 말씀드린 이 차가 베이스가 된 C클래스, 제가 처음 출시됐을 때또 행사를 가서 타보고, 또 화성에 벤츠 익스피리언스 데이도 한번 가서 다 타보고 했었는데, 그때도 느낀 게이 차가 디젤이 맞나 할 정도로 그 당시 획기적으로 이 진동과 소음을 차단도 하고 막아내면서 굉장히 가솔린하고 거의 비슷하게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아도 떨림도 없고 진동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리고 엔진에 들어오는 소음도 물론 가솔린보다는 높지만 생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타면 원래 이제 거리가 늘수록 소음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탔음에도 그렇게 크게 소음이 거슬리거나 높아지거나 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에 또 연결된 미션은 9단 미션이고요. 미션도 지금 뭐 반응 속도라든지 뭐 체결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타면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좋지 않다 이렇게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좀 여기 미션 얘기가 나오니까 좀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면, 그 BMW나 뭐 아우디다, 독일 폭스바겐이다 다 이렇게 있지만, 벤츠가 그래도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고 또 자동차를 잘 만들고 한데 있어서는 또 그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동차 브랜드 중에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미션을 생산하는 회사가 벤츠가 그렇고요. 그리고 도요타가 그렇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있죠. 예, 그건 또 대단한 겁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 벤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벤츠 칭찬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또안 좋은 건안 좋다 얘기할 건데, 벤츠 브랜드를 제가 선택하거나 지금도 벤츠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벤츠는 스마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차부터 대형 덤프트럭 또 버스까지 모든 라인업을 다 만들고 자체적으로, 그리고 엔진뿐만 아니고 미션까지도 대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다 만들어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직접 타보면 그런 노하우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벤츠가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진과 미션의 조화가, 물론 모델마다 좀안 좋다는 평도 들은 게 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좀 이질감 없이 잘 조화롭고 잘 만들었고, 소비자로 또 운전자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륜구동은 좀 달라요. 물론 벤츠가 세계 2차 세계대전 때뭐 지프형 사륜구동 모델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지금 가장 근래에 쓰이는 사륜구동 시스템은 사실은 벤츠 혼자만의 만든 건 아니고요. 마그나슈타이어라고 오스트리아 지방에는 처음 개발할 때 이제 협력을 시작을 한 업체인데 그 업체와 공동으로 사륜구동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이렇게 포매틱을 장착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족 자기 스스로 브랜드 자체가 조금 이런 것들 좀 부족한 것 같다 한 거는 또 이렇게 과감하게 다른 업체와 또 이렇게 손 잡아서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뭐제 칭찬 같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성능이라든지 기능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게 벤츠가 좀제 마음에 드는 브랜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금 다른 얘기 하자면 그렇다고 벤츠가 지금 뭐 그렇다고 월등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지금 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이 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뭐 BMW가 여기 있고 벤츠가 여기 있고 뭐 아우디가 여기 있고 이게 아니고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차의 격차가 많이 느껴지고 브랜드 격차가 많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런 격차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기술의 간극이 많이 좁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벤츠는 사실은 조금은 느리게 걷고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열심히 달려서 뛰어왔는데 지금은 벤츠는 상상이 되긴 했지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조금 벤츠도 이제는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차 말씀드렸듯이 엔진 미션에서 설명드렸고 사륜구동 시스템도 설명드렸는데 사륜구동 시스템의 토크 배분은 전륜이 45, 후륜이 55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주행이나 이런 데서도 뭐 안정감을 느끼고 또 약간 후륜의 구동의 느낌이 좀더 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일관성으로 탈 때는 뭐 일반적 사륜구동 차 같은 경우 핸들이 무겁다, 뭐 핸들링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고 약간 후륜구동을 타는 느낌이 나고요. 근데 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겨울철에는 조금 안 좋을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2년 동안 타면서 느꼈던 것들을 알려드리는 건데 타보신 분들이 좀 느끼실 건데 이 겨울철에 유턴을 하게 되거나 하면은 앞뒤 바퀴의 출력의 차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유턴을 하거나 코너를 심하게 돌면 앞바퀴가 이렇게 꺽꺽꺽꺽 밀리면서 소리도 나고 그리고 이제 진동도 발생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무엇인가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한번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는 타이어였었어요. 타이어가 지금 이 차도 기본적으로 올시즌 타이어긴 하지만 거의 썸머에 가까운 타이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겨울철에 타이어가 좀 경직이 되면 고무가 단단해지죠. 그렇게 되면 코너를 돌거나 유턴할 때 타이어가 지면과의 마찰 때문에 막 진동이 발생되고 소음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창 이 카페, 벤츠 동호회 카페 같은 데서도 말이 많았었는데 확인 결과 윈터 타이어를 끼게 되면은 또그 소음이나 진동이 없어진다는 거. 네, 그것도 한번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차의 뭐 엔진, 미션,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뭐 일상적인 주행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무리가 없다, 네, 부담 없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 모드가 있고 컴포트, 그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까지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은 뭐이 차가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뭐 강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엔진의 반응, 그리고 핸들링의 스티어링 휠의 감도, 이런 게좀 차이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에어컨 같은 것까지 같이 조정을 해서 수준에 맞는 출력이 또 성능이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이 되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 모드죠. 이제 시동 다시 걸리고 꺼지고 하는 그 장치까지 자동으로 꺼지면서 오로지 성능 위주로만 좀 세팅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다른 벤츠도 다 달려있는 거니까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일반 GLC의 스포츠 모드가 이 GLC 쿠페는 노멀 모드 같은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비교해서 제가 타본 건 아닌데 일반적인 그 카페라든지 동호회에서 얘기로는 느낌이 운전을 해봤을 때 느낌이 출력의 느낌이 GLC의 스포츠 모드가 GLC 쿠페의 일반 노멀 모드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아마 세팅이 좀 그렇게 다르게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비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연비 차이가.
GLC보다 2차 GLC 쿠페가 연비가 좀 적게 나오거든요.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미션에, 똑같은 구동 시스템에, 그리고 차체도 거의 똑같고요. 지붕 낮은 거 빼고 정도는 무게도 거의 1900kg로 거의 비슷한데 연비력이 나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그런 데서 오는 뭔가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 말고 뭐 부속품이 좀더 달려서 무게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런 엔진의 세팅이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2년 동안 타면서 불만이 있거나 생기진 않고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GLC 일반 GLC하고 GLC 쿠페하고의 차이점 외관적으로 보이는 모양이 다르고 AMG 스테레오가 추가되고 이런 것들 말고 차 자체가 좀 다른 점은 없느냐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우선 첫 번째는 우선 아까 밖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브레이크가 틀리고요. GLC보다는 조금 성능이 좋은 4P 브레이크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 스티어링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조향각 자체가 좀 작아요. GLC가 두 바퀴 반을 돌려야 되면 GLC 쿠페는 두 바퀴 정도만 돌려도 같은 각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조금 더 예민한 핸들링을 가지고 있고, 서스펜션도 틀려요.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서 GLC보다는 차체가 조금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링이라든지 성능이 조금, 주행 성능이 좀 향상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GLC에 비해서는 조금 승차감이 하단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향각이 그러면 또 좁아져서 또 나빠진 거는 뭐냐가 있냐면 조금 차가 예민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스티어링 휠을 움직였을 때 내가 이만큼만 움직였으면 이만큼만 가야지 하는데 그거 좀 많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아마 운전을 하시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승차감이 딱딱하다 그리고 차가 좌우로 많이 흔들린다 움직임이 있다 뭐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는 아마 그런 차이가 있으실 것 같고 브레이크도 좀 예민하다 느끼시는 거는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GLC 쿠페를 주행하면서 또 시승하면서 엔진이나 미션,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고 주행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뭐이 차에 지금 뭐 성능이 출력이 얼마나 나다 뭐 이런 것들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 동안 타면서 제가 이동하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만족스러웠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뭐 차에 대해서 칭찬, 제 차니까 칭찬한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조금 안 좋은 단점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진공관이 조금 여유가 조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인 가족인데 여행을 가거나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트렁크를 또는 짐을 실내에 실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작은 차이긴 하지만 트렁크만 조금 적은 게 아무래도 조금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아까 벤츠가 조금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게 차량에서 조금 원가 절감이 된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우선 이 차가 7,10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뭐또이 위에 250D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차가 높고요. 그런데 과연 이 차가 그 정도 수준의 돈을 주고 살 만한 차냐? 이게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벤츠니까 뭐그 정도 주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아우디나 BMW 또는 그 외에 또는 국산 현대 기아 자동차도 너무나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벤츠도 그런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몇몇 군데에서 조금 원가 절감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인데요. 문을 예전 같으면 벤츠 같은 경우는 겉에 철판이 있고 안에 내장재 또 철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내장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철판이 요즘에는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어요. 또 요즘도 그럴 수 있겠지만 국산차 같은 경우는 비닐로 덮여 있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뭐 좋은 거긴 하지만 물론 이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이제 차가 알루미늄으로 바뀌다 보니까 뭐그 바뀐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서도 원가 절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장재에서도 조금 원가 절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나 만져지는 부분들 평소에 많이 보이고 만져지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보면 플라스틱의 재질이라든지 그리고 만든새들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에 적용된 센터페시아 쪽에 적용된 하이그로시 커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를 타고 있거나 GLC를 타고 계신 분들 또는 C클래스 같은 걸 타고 계신 분들이 푸터마켓에서 많이 구입이나 또는 돈을 주시고 지금 하이그로시 제품을 다른 재질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전사로 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러냐면 뭐 지문도 묻고
그리고 먼지도 묻고, 그리고 조금 반사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블랙박스예요. 요즘에 뭐 브랜드마다 다 BMW도 그렇고 자기네 자사 브랜드에서 장착한 블랙박스를 장착하게 되는데, 벤츠도 마찬가지로 장착된 블랙박스가 벤츠만의 블랙박스입니다. 근데 벤츠 만든 건 아니고 제품은 아이나비 제품인데, 저도 이 차를 출고할 때이 블랙박스를 달아야지 되고, 이 블랙박스가 아닌 다른 브랜드를 달아서 문제가 됐을 때는 보증이 되지 않는다. 이래서 지금 저도 벤츠 스타뷰라고 하는 블랙박스를 장착했는데,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상시 블랙박스가 작동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단점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몇 가지 제가 차를 타면서 문제점이 있었었는데, 와이퍼는 지금도 사실 조금 어떨 때 문제가 있어요. 벤츠만의 좀 고유병 같더라고요. 더더더더 이렇게 소리 나고 진동이 나는데, 이게 제 차만이 아니고 모든 벤츠가 요즘에 나온 차들이 많이 겪는 불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유막 제거를 하면은 좀 나아지긴 하는데, 와이퍼의 재질 때문인지 또는 유리의 뭐 골격 뭐 굴곡 때문인지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제로 뭐 와이퍼도 바꿔보시고 뭐 유막 제거제도 발라보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서비스 센터 갈 때마다 유막 제거를 좀 부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차 처음 샀을 때몇 가지 잔자 장비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주차 센서 갑자기 어느 날 경보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또 AS를 받아본 적도 있고, 타이어도 지금 생각보다 좀 빨리 마모가 있더라고요. 물론 타이어 재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즈에 맞는 타이어를 구하기가 별로 어렵고 몇 가지 없어요. 근데 그런 타이어들은 금방 마모가 돼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에 차를 타면서 지금 타이어를 두 번째 갈아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타이어를 갈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짝을 다 갈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좀 있고요. 뭐 연비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유지 비용이 조금 발생되는 것도 이 차의 좀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단점도, 제가 타면서 느꼈던 단점도 좀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만족도는 그래도 한 90점 정도? 우선 뭐 제가 이차 가격을 지불하고도 지금까지 잘 타고 있고, 지금까지도 바꿀 생각은 없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도가 꽤 높기 때문에, 앞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 단점을 빼더라도 뭐 나름 이 차의 매력이 있지 않나. 타는 사람, 오너만 알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GS 쿠페만의 스테어링 조향각이라든지 서스펜션, 그리고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몇 가지 또 다른 면들이 있다는 게 저는 만족하고 타고 있고요. 앞으로도 GS 쿠페 당분간은 마음 안 바뀌고 계속 탈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영상 보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앞으로 계속 제가 타왔고 탈 차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 드리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또잘 알아서 또 새겨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 차를 가지고 오늘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GS 쿠페 20D 오늘 이렇게 시승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더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